그런 걸 보여주지 않아도 언제나 옆에 존재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필요했던 거예요. 그래서 가족이 필요했던 거예요. 진짜 가족이. 맞아요. 증명을 하려고 늘 이렇게 애를 쓰는 삶이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어쨌든 데뷔를 하게 됐고, 제가 데뷔하고 나서 아빠 건강이 확 악해지시면서 호흡기 다시고 하셨는데, 제가 감사하게도 데뷔하고 이제 돈을 벌기 시작했잖아요. 근데 아빠의 이런 약품이나 막 이런 거를 사실 누구한테 병원비 이런 거 예, 하지 않고 제가 감당할 수 있었었거든요. 사실 그것도 너무너무 감사했고, 그래서 아빠 가시는 것까지 다 이제 책임질 수 있었던 것도 너무 감사한데,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렇게 딱 뭔가 내가 원했던 목표가 이뤘을 때 거기서 뭔가 드디어 이제 번아웃이나 뭐 공허함이나 뭐 여러 가지 감정을 느꼈었던 것 같고, 왜냐면 외로움은 잘 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제가 또 외동이고 또 어릴 때부터 늘 언니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늘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. 근데 물론 저희 멤버 중에서도 이제 유빈 언니가 저보다 언니고 하긴 하지만 뭔가 이렇게 늘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늘 하지 않았나. 그래서 더 뭔가 결혼한 사람이 보였을 때 아 이게 나의 타이밍이구나 라고 더 확신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. 저는 그게 너무 슬퍼요, 지금. 선일 씨의 가슴 아픈 이 가족사도 물론 슬프지만 지금 불쑥불쑥 올라오는 본인의 그 감정을 눌러가면서 얘기하는 게 다 나 때문인 것 같다는 생각을 어릴 때부터 하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나 때문에 욕먹으면 안 돼. 이거를 늘 약간 어딜 가나 좀 생각하지 않았나. 그래서 아빠 가시는 것까지 다 이제 책임질 수 있었던 것도 너무 감사한데. 그냥 이 감정을 그냥 탁 터뜨려도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막 눈에 보이니까 그게 제가 너무 지금 막 속상한 거예요. 너무 안 됐죠. 예. 네.